자, 시작해 보자고요. 255쪽. 255쪽. 문제 한번 풀고 가자고요. 자, 대표 예제. 부동산 관련 사업. 뭐가 있다?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 구분하는 거죠. 1번. 매매업이 뭐냐? 일과세기간. 일과세기간. 6개월이죠. 부가가치세. 일과세기간 이내에 한번 이상 취득하고 두번 이상 팔면은 법상 매매업에 해당한다. 참고로 알아두시오. 자, 그다음 5번.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 상가 등을 분할 판매하는 경우, 분할 판매하잖아. 상가 등. 상가죠? 주택지, 땅이잖아. 그럼 땅을 사고 파는 거는 매매요. 맞잖아요. 자, 그다음 3번. 자기 토지 위에 포인트가 뭐다? 상가 신축. 상가 신축해서 팔았다. 주택이 아니죠? 상가 신축은 매매업. 주택 신축은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죠. 자, 그다음 4번 나오네. 주택 신축. 한동이든 백동이든 주택 신축은 뭐다? 매매업이 아니라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으로 해당한다. 그다음 묘지. 묘지를 개발해서 뭐를 판게 아니라 이건 지료를 받았잖아. 그럼 지료 등을 받았다. 그럼 지료 등을 받으면 이거는 뭐다? 판게 아니죠. 대여하고 설정하고, 즉 임대업에 해당한다. 맞죠? 지료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정답은 4번이다. 주택 신축은 매매업이 아니라 주택 신축 판매업에 들어가네요. 용어 정리했네요. 자, 256쪽.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해야 돼요. 부동산을 고득점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잘해야 된다. 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뭐다? 사업소득이 되고,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양도소득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달라진다. 그럼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이 보유에 따른 보유율 내지 불로소득적 자본이익의 양도라는 유통 과정을 거쳐 유통세죠. 이전시키니까. 그래서 이전시키니까 이익이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이러한 성격 소득을 발생하는 횟수가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 그러면 사업소득, 종합소득으로 가고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팔 때는 양도소득을 어떻게 한다? 따로 완전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그럼 양도소득세 특징. 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포인트는 뭐다? 세법은 실질과 세원칙이죠? 등기등록 관계없이 그 자산이 뭐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 유상 잊어들 때 과세한다. 그럼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세는 대가를 받고 무상이 아니라 유상. 무상은 증여죠? 또는 사망해서 넘어가면 뭐다? 상속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비반복적, 일시적, 우발적 이런 용어를 쓰고. 그리고 4번이 중요하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과는 절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별개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합산하지 않고. 그리고 양도세는 뭐를 양도해야 돼? 열거된 거. 열거된 거를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열거주의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첫 번째 기억할 게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열거된 거네요. 열거주의.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자르려면 이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 열거주의. 열거두의예요. 그럼 첫 번째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그래서 팔아먹을 때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물 하면 틀려요. 팔 때는 뭐 팔았어? 건물. 그럼 건물 팔 때는 시설물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이다. 항상 토지는 법률에 의한 지적 공부의 28개 지목이죠.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등기등록 관계없이 포인트가 뭐다? 사실상 지목을 말한다. 그래도 등기 안 된 토지도 등기 안 된 토지도 팔면은 사실상 지목이므로 과세합니다. 그래도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따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상 지목을 말한다. 그 다음 건물. 자, 건물 팔았네요. 건물 팔았다. 그래서 건물 팔 때는 뭐를 포함한다?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20년 만에 팔았다. 그럼 상가 팔 때 뭐를 포함해서 파나요? 엘리베이터를 건물가에게 포함해서 돈 받겠죠?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구축물을 포함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는 레저시설 이런 독립된 시설물은 과세를 안 합니다. 건물과 따라가는 거 시설물 구축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건축물이란 용어를 안 쓴다고요. 그리고 항상 세법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실질 과세 원칙이라 그래요. 실질 과세 원칙이다. 실질로 따진다. 등기등록을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대상이다. 그래서 세법은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로 따져.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대상입니다. 왜? 실질이 건물이니까.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그래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자,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어요. 권리. 권리도 투기 목적인 거는 대상입니다. 권리. 그래서 권리는 반드시 뭐와 뭘로 나눈다?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로 나눕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용 권리, 사용 권리죠? 취득 권리를 합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자, 이용 권리는 세 가지가 있네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래서 이용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용 권리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용익, 물권이라 그러죠. 그 다음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거된 거는 세 개, 지전임이네요. 단 물권이니까 실질로 따지죠. 등기등록 안 따진다.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된. 그럼 등기됨으로써 물권과 같은 효력이 있죠. 물권화가 됨으로써 채권이 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임차권이다. 등기 안 된 거는 채권이므로 과세를 안 합니다. 등기된. 이렇게. 자, 그럼 OX 한번 해볼까요?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여기서 용익물권 중에 지역권, 전세, 지상권, 전세권 중에 뭐는 제외된다? 지역권.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두 가지만. 왜 지역권은 아니다?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용익물권 중에 두 가지. 임차권은 채권임으로써 등기하는 순간 물권화가 됩니다. 대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등록을 따지는 것은 딱 하나 임차권이에요. 등기된. 그 다음 취득권리 수없이 많잖아요. 꼭대기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을 뭐라 그래요? 분양권.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한 것을 뭐라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 취득권리죠. 그 다음 취득권리는 아파트가 되기 전에 전에 판 거야. 전매. 전매에서 돈 챙겼다 이거지. 그다음 당첨권. 청약제도를 통해서 취득한 거죠.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입주 전에 팔았다, 전매. 그 다음 채권.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가운데 상환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받고 만기가 되면 토지를 받는다. 그래서 주택 토지 받기 전에 팔았다, 전매. 그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출고 계약금만 지급. 그럼 잔금이 안 끝났죠? 결국 잔금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 자, 그래서 이용권리가 나왔잖아요, 지상권. 그래서 민법은 뭐다? 1번 등기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죠. 그런 세법은 안 따진다. 세법은 실질로 따진다. 실질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면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동그라미 2번만 알면 돼요. 실질과세원칙,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된 지상권이든 등기된 지상권이든 등기 안 된 지상권이든 대상이다. 그 다음 전세권. 자, 전세권도 1번은 타법용어죠.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을, 이거는 안 된다. 우리는 2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소득세법은 실질과세원칙, 등기등록을 불문한다. 전세금이 1억이다. 누가 2억 준대? 그럼 1억 이익 났죠?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세금 내란 뜻이에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과세를 안 할 뿐이에요. 법에 열거됐다. 전세권, 등기등록 안 따진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임차권이에요. 그럼 임차권이잖아요. 그럼 임차권은 2번만 알면 되잖아.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양도세 대상이 아니야. 등기한 경우에만 물권 화가 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된 거. 그래서 박스, 등기되지 아니한, 그럼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아니면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임차권은 등기되면 양도소득으로 보고 등기 안 된 거는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봐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60페이지 취득권리. 자, 1번. 자, 취득권리 나와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전에 돈 받고 팔았어요. 자, 이런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1번이 대표적인 게 뭐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되기 전에 팔았다는 거죠. 전매, 아파트, 상가 등의 당첨권, 즉 분양권이네요.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가 되기 전에, 상가가 되기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세금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공통사항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이나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다주택자 따질 때. 자, 그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그래서 가운데 상환자가 내려갔죠?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는 거예요. 토지로 상환받는 거다. 상환받기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 그래서 반드시 상환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아까 금방 했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계약금만 지급. 그럼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는 거죠. 취득권리.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자산이다? 기타자산. 이 기타자산은 부동산도 아니고 부동산상 권리도 아니다. 그러나 기타자산으로 왜 만들어놨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기타 자산을 만들었어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럼 1번.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미출 거고. 영업권은 권리금이에요. 내 건물을 팔면서 어쩌다 한번 내 부동산을 팔면서 권리금을 챙겼죠? 그래서 내 부동산을 팔면서 10억에 팔았어. 여기다 권리금을 1억을 붙였어. 그럼 전체 얼마 받은 거야? 11억. 그러면 이 10억은 뭐다?
부동산 판 거니까 부동산으로 과세하고 1억은 영업권이죠?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럼 이 1억 왜 생겼어? 부동산 팔면서 생겼으므로 기타 자산으로 과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영업권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양도. 부동산은 놔두고 권리금만 받으면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반드시 함께 양도해야 돼. 함께 양도하면서 권리금, 영업권이죠. 그래서 함께 팔아야 돼. 함께. 그래서 박스,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했다. 그럼 단독 양도는 부동산 판 게 아니니까 소득의 구분 중 기타 소득,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낸다. 반드시 영업권은 함께 갈 때만 기타 자산이에요. 단독, 분리해서 팔면은 기타 소득, 소득의 8개 중에 하나죠.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럼 함께 팔면은 양도세 과세 대상, 열거된 자산, 기타 자산이 된다고요. 그 다음 2번 이축권. 이축권이 뭐다? 옮겨질 수 있는 권리. 내 주택이 뭐다? 그린벨트 안에 있어. 그냥 공익사업을 하면서 수용당하죠? 그럼 내 집이 없어졌잖아. 그럼 옆 동네에다가, 법에서 정한 옆 동네에다가 옮겨질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팔았다. 그럼 팔면서 결국 권리금 받았다는 거죠? 내 주택이 2억짜리야. 근데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니까 3억이 됐어. 1억 세금 내라 이거지. 그래서 이축권도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돼요. 따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포인트가 함께. 부동산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따로 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특정 실물 이용권, 회용권, 주식이다. 이용권을 팔았다, 회용권을 팔았다. 타인의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다음 명칭에 관계없이 1번 미출고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뭐다? 법인의 주식을 팔았어. 그럼 주식을 팔면 주식으로 과세해야죠. 근데 뭐가 붙었어?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뭐다? 주식도 기타 자산에 들어간다. 이러한 주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주 회원권. 자, 예를 들어서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다. 팔았다.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또는 배타적 부동산과 관리가 있다. 그 주식인데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야. 그럼 주식이지만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골프장을. 그래서 1번, 2번은 특징이 뭐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 다음 4번. 4번은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된 주식을 팔았다. 주식 팔았잖아요. 근데 주식 팔면은 평균 20%밖에 못 뺏어가. 그러나 기타 자산으로 가면 최대 45%까지 뺏어가. 그럼 주식으로 과세하지 않고 요건이 충족되면 부동산 판 걸로 보겠다. 그럼 이 회사는 뭐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야. 전체 재산 중에.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분 주식이므로 부동산 판, 주식 판 걸로 보지 않고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50% 이상. 전체 재산 중에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주식을 팔았지만 주식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 자산으로 가겠다. 큰 줄거리만 알면 돼. 자, 5번. 이번에는 역시 부동산 과사 보유 범인이야. 중요한 거는 특수업종이야. 이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뭐 골프장업, 스키장업, 그래서 특수업종. 이거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야. 박스에 1번만 알면 돼. 80% 이상. 이거를 특수업종이라 그래. 그래서 부동산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판 걸로 본다. 기타 자산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왼쪽에 1번, 2번, 3번만 나와요. 자, 4번, 5번은 부동산 과다 부여법인이 붙으면
주식을 팔았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4번, 5번은 1번, 2번, 3번 유지로 출제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기타 자산은 원래 5개입니다. 근데 3개만 출제가 된다. 영업권 함께, 이축권 함께, 유리한 조건, 배타적이 붙으면 기타 자산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주식. 자, 네 번째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크게 1번 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나누네요. 그럼 이것도 주식도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제목만 알면 돼요. 그럼 상식이 뭐야, 주식은? 주식은 상식이 뭐예요? 우리가 상장 주식을 팔면은 대주주에게만 과세한다.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상장 주식을 팔잖아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은 예, 지분과 관계없이 다 과세합니다. 출제한다. 그러나 주식 또는 지분은 양도세 대상이다. 이거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파생상품. 이제 주식에서 실패를 하면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합니다. 완전 돈 먹고 돈 먹기죠. 그래서 파생상품 등도 양도세 대상이다. 자, 그리고 오른쪽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팔았다. 양도세 대상이네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토탈 6개입니다. 그래서 주식, 그 다음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이렇게 6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6가지를 구분을 한다고요.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1호 자산.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2호. 파생상품 3호, 신탁수익권 4호, 이렇게 호별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나왔잖아요. 과세대상 종합 1호.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상 권리, 3번 기타 자산. 그래도 기타 자산은 1번, 2번, 3번까지만 알면 돼요. 자, 1번, 2번,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수정해 줘야 되겠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를 좀 정리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도 1번, 2번, 3번까지만 기타 자산이에요. 원래 4번, 5번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 이거를 줄여서 특수업종 주식, 이것도 기타 자산인데 출제된 적이 없어요. 3번까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를 좀 해주시고요. 자, 2호는 주식이다.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상인데 상식만 알면 돼. 1번 상장 주식은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3호, 4호 이렇게 대상이다. 오른쪽. 자, 그 다음 과세 대상 제외. 지역권은 아니다. 기계도 아니다. 임차권 미등기도 아니다. 점포 입장권도 아니다. 영업권 단독도 아니다. 그 다음 별도로 양도하는 이축권도 아니다.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파는 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개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그 다음 영업권 함께, 이축권 함께, 부동산처럼 기타 자산으로 과세하겠다. 그 뜻이네요. 그래서 양도세를 자르려면 뭐다? 과세 대상 6개. 6개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부부, 부동산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등이 양도세 대상이에요. 부부, 주기, 기타 자산, 죽이고 파, 파생상품 등이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부부, 이거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등 신탁수익권.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과세 대상을 정리했네요. 열거된 거. 이제 팔아야죠, 이제. 자, 여기서 1호 자산은 뭐예요, 이거? 부동산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관련이 없는 거는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다. 자, 우리가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가 나죠? 그럼 손해가 나면 이익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세. 그래도 공제를 할 때는 1호에서 더하기 빼기, 2호에서 더하기 빼기, 3호에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구분해서 공제가 들어가요. 좌우진간에 1호 자산까지, 자 뭐다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다. 자 264,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자고요. 대표 예제, 잘못된 것. 1번 임차권이 돼. 임차권 등기된. 등기됐으니까 채권이 물권화가 됐죠? 과세 대상이다. 맞네. 자,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권이잖아. 등기불문이다. 맞고. 그 다음 시장에서 대주주가 팔았네? 그럼 대주주는 과세 대상 자산이다. 맞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아니에요. 그 다음 분양권은 취득권리다. 대상이다. 맞네. 그 다음 영업권이네.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가야 돼요. 사업하는 부동산과 단독 틀렸네. 단독으로 가면 소득의 구분 중 기타 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업권은 앞에 부동산과 함께 알아들었나요? 함께가 없으면 무조건 아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됐네. 이거를 팔아야 돼. 양도. 그럼 이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죠. 자, 양도의 정의는 밑줄 그어 등기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매매 등 포인트는 뭐다? 그 자산이 유상이죠. 유상으로 이전돼 대가를 받고 넘겨야 돼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뭐다? 이해? 그 자산이 열거된 거. 이거를 얘기합니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그래서 무슨 이전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을 양도로 한다. 유상. 그럼 여기에서 유상은 금전을 받아도 유상이고 물건을 받아도 유상이고 주식을 받아도 유상이고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도 뭐다? 유상이라고 그래요. 꼭 금전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즉 대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으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등록 여부. 등기등록 여부. 등기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사실상 유상 이전을 해야 된다. 유상 이전이다. 그럼 무상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 넘어가죠. 이제 양도 행위로 보는 거, 양도로 보는 거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요? 과세 대상이다. 자, 매도. 매도. 매도는 왜 받아? 왜 유상이다? 금전 받으니까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박스를 보면 부동산을 양도했다. 취득가에 8억짜리를. 그럼 10억 받고 팔았네요. 그래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야 돼. 얼마 남았다? 2억. 그럼 2억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럼 매수자는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죠. 그래서 매매는 크게 꼭대기 유상계약으로서 공경매도 매매에 들어가고 분할지급도 매매고 할부도 연매고 연부고 다 매매, 다 매매에 들어가는 공경매. 자, 내 부동산이 공경매 당하죠. 그렇잖아요. 그 공경매 당하면 경락대금을 결정되죠. 경락대금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경매 당하면 뭐다? 그 돈으로 빚을 갚잖아요. 그럼 내 입장은 돈을 안 받았지만 뭐가 감소가 되는 거야?
채무가 감소가 되면서 이전된다.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도 양도 다르다. 공경매로 이전했다. 경락대금.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빚잔치를 하죠. 그래서 채무가 감소되면 유상이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에서 뭐를 빼? 부채. 채무죠? 빼면은 뭐가 나와? 자본. 순재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채가 줄어들면, 채무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죠? 늘어나는 거는 유상이전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아, 이게 줄어들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순재산이. 그 순재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대가가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자, 다음 교환. 자, 교환이잖아. 자,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는 교환은 특징이 쌍방이. 이전 받는 거는 취득세를 내야 돼. 이전 시키는 거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에게 양도세가 과세되고 이전 받는 거는 쌍방에게 취득세가 과세되네요. 자, 그림 한번 보죠. 자, 교환이야. 자, 교환가액이 12억이네. 자, 12억, 12억 교환하는 거야. 그럼 옛날 취득가액이 있죠? 그럼 갑은 취득가액이 5억이야. 그럼 교환받은 부동산이 12억이니까 얼마 남았어? 7억. 그러니까 7억 갖고 세금 계산 들어가. 그 다음 을은? 을은 취득가액이 8억이네. 교환가액이 12억. 얼마 남았어? 4억. 4억 갖고 양도세 들어간다. 그래서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차익은 양도세. 그럼 이전 받는 거는 12억이죠. 각각 12억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들어간다. 그래서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유상대가가 있다. 그다음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야.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는 거야. 주식이란 대가. 자, 그래서 반대급부로 뭐를 받아? 주식 또는 지분을 받음으로 유상이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넘어가자고요. 그럼 그림 있네. 자, 출자자가 자 법인 또는 조합 등에 현물 출자를 15억 했다. 그럼 주식을 15억 받았다. 그럼 양도가액은 15억이에요. 그럼 과거에 출자자 취득가액은 10억이네. 얼마 남았어? 5억. 5억 갖고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현물 출자는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부동산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현물 출자는 누구에게 해야 돼? 2인 이상 공동사업체에 해야 돼요. 근데 3번 나왔잖아.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 사업자에 출자할 때는 양도로 안 본다. 개인 사업자는 뭐다? 내 회사에 내가 출자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2인 이상 공동사업자에 출자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기업에 출자하면 이거는 양도가 아니다. 이유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대가가 없는 거니까. 자, 수용. 자, 수용은 왜 양도다?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보상금이 50억 받으면 50억이 양도가액이야. 그래서 보상하기 때문에, 즉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유상이죠. 그 다음 대물변제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야. 물건으로 현물 출자.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 10억을 빌려줘. 을돌이에게 10억을 빌려줘. 그럼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이 없어. 그래서 채권자 승낙을 넣어서 뭐다? 부동산을 이전시키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이전시키면서 채무자는 부채가, 채무가 줄어들죠? 채무가 줄어드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래서 대물변제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했다. 그럼 뭐가 감소가 된다? 채무가 감소가 된다. 즉 채무를 안 갚아도 되죠? 안 갚는 부분은 내 재산이 늘어난다. 유상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하여 현금 대신에 다른 급부, 부동산,
부채권을 소멸시킨다. 그럼 소멸시키면 부채가 감소되죠? 부채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그럼 결론이 뭐다? 10억 갚아야죠? 부동산으로 이전시켰잖아. 대물변제 양도로 보고. 그 다음 갑은 이전받은 거는 취득세 내야죠? 결국 법은 어떻게 봐? 부동산을 팔고 빚을 갚은 걸로 봐. 팔고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부채가 감소되므로 내 재산이 늘어나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변제에 충당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때 항상 대물변제도 이거 부부 죽이고 파로 이전해야 돼. 차량으로 이전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기계로 이전하면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대물변제 유형 1번 유자료. 자, 유자료는 금전으로 줘야죠. 근데 물건으로 줬잖아. 대물변제. 그럼 유자료를 금전으로 줘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줬어요. 그럼 유자료 안 줘도 되잖아. 유자료.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요. 그래서 1번, 2번 유자료는 대표적인 대물변제다. 그럼 대물변제는 어떻게 본다? 부동산을 팔고 유자료 줬다.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아. 그럼 유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부채가 감소되죠? 내 부채가 감소되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유상이전이다. 그 다음 3번도 똑같아. 조세를 물납했다. 세금을.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죠? 근데 물건으로 납부하면 대물변제. 세금 안 내도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을 팔고 세금 냈다.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그 다음 공사비. 공사비 나와. 원래 공사비는 금전으로 줘야 돼. 뭘로 준 거야? 토지로 준 거야. 대물변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대표적인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가 되면 부채가 감소되죠?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유상이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유자료. 그러나 재산분할로 이전받으면 양도가 아니에요. 재산분할과 유자료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재산분할은 이혼하면서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양도가 아니다. 유자료. 그럼 유자료로 뭐를 주면 세금이 없어? 1세대 주택, 집 하나. 자, 비과세 주택이야. 그럼 이거를 유자료로 주면 양도인데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밑에 그거예요. 자, 이혼 유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동산. 1세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다. 이거를 유자료로 주면 양도인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과세. 자, 대물변제 나왔잖아요. 그림. 자, 10억을 빌려왔어. 그럼 금전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주는 거죠. 대물변제. 그럼 채무자 입장은 뭐다? 양도 차익이 3억이잖아. 취득가액이 7억인데 10억이 10억짜리가 됐죠? 10억짜리 그럼 양도 차익은 3억이다. 그럼 채권자는 10억에 대해서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채무자는 뭐다? 채무자는 10억이란 부채를 안 갚아도 되죠? 부채가 감소되는 부분. 이거는 유상대가 양도로 본다. 그래서 3억 갖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 그래도 대물변제는 무조건 양도로 본다. 이유는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유상대가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부담부 증여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자,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증여함에 있어서 밑줄 그어요.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 그런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한다거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왜 부담부 증여할까요? 세금 줄이려고. 세금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갑이 상가를 갖고 있어요.
10억짜리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을. 그럼 갑은 증여자, 을은 받는 자, 수종자죠? 그럼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부담부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에 전세보증금이 있어. 3억.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뭐라 그래요? 갚을 거, 채무. 채무가 3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억짜리 줄 테니까 3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 그럽니다. 그럼 인수합니다. 을이 받겠죠? 아, 10억짜리 받고 3억 갚으면 내 거잖아. 그럼 갚은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10억짜리 받잖아. 얼마를 갚아야 돼? 3억. 빼고 7억은 공짜잖아. 그럼 7억에 대해서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수중자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 다음 갑은 원래 3억 채무 갚을 게 있죠?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채무가 감소되잖아. 내가 갚을 거를 얘가 갚으잖아.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내 재산이 늘어나죠? 3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감소가 되니까 7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양도세 세율은 일반 세율은 45%까지야. 여기서는 일반 세율이 최대 5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담부 증여하면 전체 세금은 줄어들어. 그러나 양도세 세율이 높은 거를 증여하면 역으로 양도세가 많이 나와.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시험 목적이다. 채무는 양도다. 왜? 갑이 채무가 감소되니까.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유상.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래서 1번을 물어볼 때는 양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 자, 1번이 그 얘기예요. 수종자가 인수하는 채무. 그래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종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증여가 액중 밑줄 그어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 즉 양도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유는 부채가 감소됐으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 늘어나는 거는 유상 이전이다 이거지.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밑줄 그어 채무 이외 나머지 7억. 7억은 수중자에게 뭐가 부과된다? 유상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뭘로 본다? 증여로 보아 수중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로 보고 이유는 부채가 감소됐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근데 이게 누구랑 일어날 수 있어?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럼 1번은 뭐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아닌 자랑 일어난 거예요. 그럼 가족까지 일어날 때는 짜고 한다. 왜 짜고 해? 아, 10억짜리 주면서 이 전세보증금 3억도 증여자가 뒤에서 슬금슬금 갚아주더라. 그래서 양도로 안 본다. 안 본다.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가족 간에 부담부 증여하면 세무소는 의심부터 합니다. 의심부터 해. 의심한다고요. 의심해서 법을 뭘로 만들어서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10억 전체를 입증을 못하면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양도로 안 봐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이제 입증을 합니다. 입증을 해요. 입증을 하면 뭘로 바뀐다? 양도로 바뀝니다. 7억은 증여가 되고
그 얘기예요.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이 나오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한 수증자가 증여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세무서가 의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채무를 인정 안 한다고요.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전체 증여세를 낸다. 다만 채무액이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라는 객관적으로 인정, 입증할 때는 입증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는 뜻이에요. 입증하면 똑같이 되고.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자, 첫 번째. 채무는 양도다. 나머지는 증여다. 그러나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라면 이러면 대출 3억을 의심한다. 양도로 안 본다. 의심한다.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증여세. 근데 받은 자가 갚는 사실을 입증하면 3억은 양도세, 7억은 증여세. 똑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딱 답이잖아. 부담부 증여. 딱 자르면 답이에요.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잖아. 채무. 이거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왜 양도야? 채무를 상대방이 갚아주잖아.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단 가족끼리 일어나면 의심한다. 전체 증여 추정. 그러나 가족 간에도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배웠고 열거된 거를 양도하되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유상 이전일 때는 양도로 본다. 그래도 대가는 금전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금전을 받아도 양도고, 물건을 받아도 양도고, 주식을 받아도 양도고, 내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도 양도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